오래된 공장이나 버려진 집들을 가면 무섭기도 하지만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 버려진 독특한 장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글루 도시. 미국 켄트웰 알래스카에는 이글루로 만들어진 마을이 많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글루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설계된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 이 이글루 건설을 한 설계자는 규칙과 규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호텔의 지붕이 당시의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선언되었고, 그리하여 호텔 건설은 짓는 중에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명의 사업가들이 이 호텔 사업을 이어받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알래스카의 추운 기온과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점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글루 호텔을 건설을 시작한 지 벌써 5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페어 탐험가들의 여행지가 되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2. 그로스 엔키볼리 우물. 뉴델리 인도 카노트의 상업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곳 중 하나인데요. 커다란 돌담이 있는 그로스 엔키볼리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성벽으로 착각할 정도의 화려한 점이 특징인데요. 이 계단은 우물 및 지하수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500년 전에 지어졌고, 이 우물을 이용해 도시의 가뭄의 위험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방치된 수백 개의 고대 유적 계단이 있지만 그로스 엔키볼리는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워터펌프가 발명된 이후 방치되어 왔고, 그래서 요즘은 관광적 볼거리 말고는 실용적인 목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지 원주민들은 매력만큼이나 섬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물 안에서 메아리가 울릴 때 괴물이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3. 버려진 용광로. 이 산업단지는 피츠버그의 모논가 헬라 강 양쪽에 17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매일 1250톤의 강철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78년 철광 용광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져 산업단지에 존재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해체되어 땅으로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 정부는 산업단지가 있던 장소에 완전히 새로운 주택단지를 짓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계획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그래서 용광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0m 높이에 있는 이 용광로들은 현재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역당국은 버려져 있는 용광로들을 전쟁 이전 시대에 희귀하고 가치 있는 제철 기술의 예로 생각해 2006년에 버려진 용광로들을 국립역사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용광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세대를 불문하고 철광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4. 공중전화 무덤.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기 전만 해도 공중전화 부스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전화기가 없거나 사무실에서 떨어져 있거나 누군가에게 급하게 연락할 때 공중전화기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가 등장해 오래된 전화부스는 쓸모없게 되었고, 공중전화가 서있던 거리 모퉁이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길 모퉁이에 있던 모든 공중전화기를 한 장소에 몰아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공중전화 100개 이상이 12번가와 1305번가가 만나는 철길 아래에 방치된 채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녹이 슬고 부식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공중전화기를 고철 처리를 하지 않고 보관 중인지는 모르지만 특유의 아포칼립스 분위기가 사진 촬영지로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5. 호빗 하우스. 영국 윌트셔에 호빗 하우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인글라스 창문에서부터 화려한 탑까지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콜린 스톡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11년 이상을 직접 건물을 지었다고 밝혔는데요. 1980년대에 땅을 산 후 그는 처음에는 건축을 보관하기 위해 직사각형 헛간을 짓고 싶었지만 돌연 마른 돌담 건축술에 빠져들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콜린스는 사람들이 호빗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결국 자신이 살 수 있는 방을 꼭대기층에 지었는데도 아직도 건물을 헛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콜린스는 1990년대 후반 근처에 채석장이 개장된 이후 채석장의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어 2000년에 그의 땅을 팔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콜린스가 지은 이상한 헛가는 그 이후로 계속 비어있다고 합니다. 6. 알바니아 피라미드. 공산주의 체제 당시 알바니아 티라나 피라미드는 통치체계의 기념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한참이 지난 현재에도 이 피라미드 건축물은 구식으로 보이거나 그리 오래되지 않아 보입니다. 건물을 보면 새것이었을 때 얼마나 웅장했을지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라미드는 먼지로 무너지고 있고 알바니아 정부는 수리하거나 구조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1988년에 공산주의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1991년부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구조물에 대한 새로운 목적이 구상되었는데요. 그 목적은 컨벤션 센터가 되는 것이었지만 재정적인 관점에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후 그곳은 군사 집결지가 되었고 그 후 텔레비전 방송국의 본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세입자들 중 아무도 그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약탈과 그래피티 예술가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러 차례 철거를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역사적 건축물로 보존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7. 해변가의 벙커. 케이프 메이 벙커가 1942년 뉴저지에 지어질 당시 원래 2차 세계대전 임시 건물로 사용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승리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철거할 계획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벙커를 지지하는 두꺼운 나무 기둥은 엄청난 품질을 증명한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2.2m 두께의 콘크리트 벽에 무게에 눌려 비틀렸어야 했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대한 구조물의 현장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채로 있는데요. 당시에는 조수가 밀려올 때도 300m나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벙커의 바닥 아래 지역은 물로 가득 차 있고 조수가 입구까지 바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더 상승한다면 결국 이 전시유물은 바다에 잠길 전망입니다. 8. 히틀러 비밀기지. 아돌프 히틀러는 비밀기지에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히틀러의 독일 산악휴양지는 독수리의 둥지로 알려져 있었고 이 숨겨진 폴란드 숲의 요새는 늑대의 은신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1944년 벙커에서 가방 안에 폭탄과 관련된 암살 시도가 그를 다치게 했는데요. 이 벙커는 1941년 나치 지도자들에게 전략과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사적인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되었는데요. 이 폭탄이 벙커를 손상시켰고 히틀러는 이후 더 이상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장소는 폴란드 정부의 소유라고 합니다. 9. 외계 우주선. 텍사스의 랜섬에 추락한 외계 우주선으로 보이는 이곳은 사실 누군가의 예전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축물은 한때 조각가 로버트 프로노가 소유했던 것으로 1973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2008년까지 두 손으로 직접 만든 작업품이라고 합니다. 네 다리로 서 있는 이 디자인은 전형적인 공상과학 우주선 같이 보이는데요. 그 집의 외부는 브루노가 직접 용접한 검게 칠해진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밖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다르다고 하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브루노는 이 건물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된 수영장과 수족관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루노는 유언장에 이웃인 찰스 홉스에게 집을 맡겼지만 유언장엔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끝낼 수 없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 중이라고 합니다. 10. 유령 함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350척의 함대가 캘리포니아의 수위선만에 집결되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위선만 예비함대로 편성되어 모든 함대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체 함대가 20일 이내에 가동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명령이 철회되지 않은 채 이 함대와 같이 남은 것들은 어디에 가지 않은 채 남겨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때 강했던 함대의 배가 10척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곧 한 척씩 부서져 고철로 팔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도 방치된 선박에 대한 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은 선박의 상태가 물에 오염될 때까지 썩고 녹슬어 없어져 낭비되는 것을 비난하였다고 합니다.